실검 인스타 가수 임창정입니다. 지난 19일 발매한 임창정의 신곡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가 가파른 상승세 끝에 국내 음원 차트 퍼펙트 올킬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발라드 킹의 눈물샘에 지진을 일으킨 음원 올킬. 임창정은 특유의 장난기를 가득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추석 인사와 더불어 성탄절, 새해 인사까지 덕담이 총출동했고요. 예기치 못한 소식에 기쁜 것은 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짧은 축하 메시지부터 용비어청과 버금가는 찬양글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20년 지기 절친 DJ DOC의 김창열의 부러움 섞인 축하 인사와 힘든 노래라 라이브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본인도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26일엔 현재 정착 중인 제주도에서 자축 버스킹을 열었는데요. 사진으로나마 현장의 설렘을 엿볼 수가 있죠. 믿고 듣는 발라더 임창정의 성공적인 귀환. 앞으로도 멋진 무대 기대할게요. 현재 그 우리나라 가요 시장의 그 전반적인 장르적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추격해서 한 줄로 딱 말씀드리면 예전은 멜로디의 시대, 현재는 리듬과 퍼포먼스의 시대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가요 시장을 보면 이제 정통 그 발라드 장르의 기근이라고 할 만큼 사실 뭐 히트곡은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뭐 발라드 곡들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뭐 지금 활동하는 좀 그동안 좀 실적을 올렸던 최근에 올렸던 가수라고 해봐야 뭐 윤종신 씨 그리고 또 성시경 씨도 뭐 이렇게 좀 요즘 노래가 좀 나오는 편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아이돌 음악이 이제 주류인 상황에서 그나마 또 느린 템포의 곡이라고 하면은 좀 비슷비슷한 또 R&B 장르의 그런 그 흑인 음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임창정은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자신의 그 음악 전성기를 열어준 그야말로 정말 한국형 정통 발라드 예, 예. 그 장르를 그대로 이제 들고 나오면서 중장년층 세대에게는 좀 추억으로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신선함을 좀 어필을 했다고 좀 봅니다. 그 이런 상황은 좀 사실 그 우픈 현실이기도 한데 그 현 가요 시장이 좀 그 너무나 그 아이돌 음악 중심으로 흘러 가면서 나온 네. 이상현상 같은데 우리나라 그 가요 시장에 장르적 다양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불포 역주행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우 예 예. 아우 혀에서 녹용 나오네. 예. 아우 아주 좋았어요. 야 그나저나 요즘에 그 중장년층이 노래방 가면 요즘 노래를 그 부를 게 없었는데 임창정 씨가 또 우리한테 또 아주 큰 선물했네. 예. 나이트 크러커도 야 요즘 브루스 이렇게 출만한 노래가 없어. 근데 그런 노래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노래. 예예.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임창정 씨는 2015년부터 가을만 되면 이렇게 노래를 발표하셨는데요. 2015년 또 다시 사랑, 또 16년에는 내가 저지른 사랑, 지난해에는 그 사람을 안아요. 뭐 이런 사랑 이별 노래였는데요. 이번 신곡은 좀 제목이 길죠.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이야. 없었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하셨는데 쓰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울컥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뭐 생각이 난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그냥 일이나 해. 뭐 이러면서 그냥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창정 씨 대표곡은 소주 한 잔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제 또래분들은 물론 뭐 젊은 층들이 노래방에 가면 특히 남자분들은 꼭 이 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소주 한 잔을 여보세요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목을. 소주 한 잔 네. 뭐 어떤 노래였죠? 그 사비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불렀죠? 후렴구. 후렴구. 불러주세요. 예? 어떻게 불렀죠? 늘 잘 지내니 아하. 내게서 내가 내 나에게 뭐 돌잡이에요? 옹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예, 가사가 그렇게 예. 오지 않아서 오호, 예. 그래 그 정도 좋아 소주 한 잔 아, 예, 네, 예, 소주 한 잔 네 좋습니다 예. 아, 결국은 또 이렇게 소울 깡패한테 네네. 노래를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잘하잖아요. 자꾸 오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성악 버전 이상한 성악 버전